안녕하세요, 아트왕 사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파트 2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파트 3도 별거 없고 그냥 저번에 작업하던 거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이미지가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냐면은 코 부분이랑 코 부분이랑 턱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코를 옮겨볼게요. 패드값 주고 컨트롤 FU 눌러서 컨트값 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옮겨주고는 이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내릴까? 내리고 그 다음에 입의 위치를 좀 옮겨볼게요. 다시 안 맞는 것 같아.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잠시 이거 설명드릴게요. Shift F6 누르면 패드컵 나오는 거죠. 오케이 누르고 Ctrl C를 누르면 이 레이어에 선택된 것만 복사가 되는 거고요. Ctrl Shift C를 누르면 지금 선택되지 않은 모든 레이어 창,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컨트롤 T 누르고, 옮기면, 아이고, 컨트롤,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T 누르고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다시 설명드려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만들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제가 칠을 했어요. 근데 얘를 복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또 레이어를 만들고 보면은 여기 이쪽 레이어 10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모르고 이게 선택을 했어요. 분명히 얘는 있어. 레이어 10에 위치되어 있고 얘를 컨트롤 C에서 보면은 비어 있다고 뜨죠. 근데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컨트롤 Shift C는 이 레이어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이 모든 레이어를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trl Shift C와 Ctrl C의 차이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C는 제가 선택한 레이어 창에서만 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C는 이 레이어뿐만 선택된 레이어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레이어에 여기 지정되어 있는 걸 복사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없는 레이어 9화랑 10은 지울게요. 광자가 좀 지루하시겠지만 간혹 이런 좀 약간 팁도 있으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레이어. 아 저도 모르게 습관이 또 이거 브러시 또 크게 했어. 자,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진 크게 하면 안 되는데. 뭐가 부족해?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어. 나오는 건 한 스푼. 또 이 여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 레이어. 와우. 와우. 이제부터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겠습니다. 작업인데 좀 키워볼까요? 얼굴을 키워볼게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진짜 눈에 되게 힘을 많이 줘요. 진짜 눈만 잘 그려도 제가 봤을 땐 그림의 80%는 잡는 것 같아요. 진짜 눈만 예뻐도. 수업인데 좀 눈과 눈썹 사이가 좀 뭐네요. 아니 그러면은 눈을
또 키워볼게요. 선택하고 저기 시프트 U 그리고 엔터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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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눌러서 이런 식으로 톤의 X값을 바꿔주고 이제부터는 브러쉬 작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작게는 말고. 눈의 위치가 제가 너무 낮게 잡으세요. 일단 그리고 위로 옮길게요. 똑같이 방법으로. 좋습니다. 이쪽에 빛이 들어오고
아 이제 좀 약간 느낌 나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여전하네요. 이제 콧등의 그림자. 그림자가 타고 내려와서 콧전등 그리고 콧볼조 콧끝에서 그림자가 타고 내려와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좀 더 진하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콧 구멍 쪽까지 해서 특히 콧구멍 쪽 이쪽 보면은 여기 코 콧볼 여기다가 살짝 그림자 얹혀주고 그다음에 주위 있는 엑스포이드로 따서 얘를 약간 흐릿하게 해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는 거 나중에 디테일 작업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자리만 잡아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 보면은 좀 빛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밝게 들어오죠. 빛이 밝게 들어와서 여기도 콧잔등 타고 빛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콧볼에서 밝은 빛이 괜찮아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조금씩 잡혀간다. 아, 이제 좀 웃음 나오는데요. 아, 좀 설레만 한다. 와, 아, 그까지만 해도, 아, 씨, 그림, 아, 이거 어떻게 망한 것 같아. 막 그랬는데. 그리고, 입꼬리 부분에서 그림자 그려주시고, 인중 보면 그림자가 오는 쪽에 그림자가 오는 쪽에 빛이 오는 쪽에 좀 더 밝은 빛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밝게 한 정도? 좋아요. 너무 밝다. 이 정도 밝게 오케이 이 정도 밝게 해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 그리고 이쪽 방향이 너무 어두워서 여기를 좀 더 밝게 해줄게요. 공대표 쪽이 빛을 많이 밝게 하고 그 다음에 흘러내리면서 어둡게 두시고 다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팔자 주름 있는 근처에서 또 빛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요. 아 맞다 입술 입술 보면 아랫 입술 보면은 아랫 입술 제일 짙은 곳 어두운 곳 그림자에서 그 다음에 밝은 빛을 받고 다시 그 아래에는 그림자가 지고 아무래도 입술 아랫 부분은 들어가니까
아, 입술이 또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계속 작업은 진행합니다. 자, 눈두덩이 있죠. 그림자 봐. 아, 빛. 그래, 눈두덩이. 이쪽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눈두덩이가 빛이 맞죠. 맞죠. 하지원이다, 하지원이다. 이 그림은 하지원이다. 오, 애교살 밑에 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타고 광대뼈를 타고 볼을 타고 내려옵니다. 보면은 턱 쪽에도 그림자가 강하게 들어가 있네요. 아닌가? 네, 이 정도 그림자는 네, 됐죠. 광대뼈 위치가 저기까지. 저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얼굴 면과 머리카락 면이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칠하는 부분. 여기를 여기도 음영을 더 강하게 대비를 주면은 인물이 되게 예쁘게 보여요. 약간 광대뼈 보시면 광대뼈 약간 나왔어요. 진짜 약간 티가 안 나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같은데 살짝 튀어나왔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좀 더 해서
먼저 찌는 부분. 역시 여기. 오케이. 좀 더 좀 줄일게요. 안 보여 크기가. 여기서 가르마를 타고 앞머리 이런 식으로 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줄이가 있어요. 가르마. 어차피 저는 머리카락 그렇게 디테일 안 파는데 일단 이렇게 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만 알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저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거죠. 이 부분에서 디테일 파실 분들은 파셔도 돼요. 이제 머리카락은 정말 정말 노가다, 노가다예요, 진짜. 이런 잔머리 같은 경우 그려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피부 걸릴 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잔머리는 나중에 그려줘요. 머리끈을 이렇게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빛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쭉 뻗어 보는 거. 이 그림에서 포인트는 여기 머리카락? 요 머리카락 요거 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림 그릴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게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이 그림에서의 포인트 어디가 카메라에서 돌출된 부분을 포인트로 잡는다든지 특정 부분을 포인트로 잡는 게 좋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이 그림의 포인트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하고 그리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그리는 것의 차이는 되게 커요. 약간 뭐 메시지를 담는다고 봐야 되나? 아,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여튼 포인트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타고
여기 속머리카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아직 크게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그렇게 큰 만족감은 아닙니다. 딱 아, 이 느낌이다랑 그림이 아니에요. 뒷부분 그림자를 빛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 지금은 귓볼 그리고 좀 더 갸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린 그림은 약간 더하게 그렸네요. 해보니까 또 그러네 좀. 하고 얼굴 그리다가 잘 안 그려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막 엄청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딴 데 부분 있죠? 그럴 때는 딴 데 부분 그려요. 그러다가 딴 데 부분 그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면은 또 잘 그려질 때가 있어요. 제가 3D 작업할 때는 얼굴 하다가 막 안 되면은 너무 예쁘게, 여자 만들 때 얼굴 형태가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팔 근육을 다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파츠 갑옷 부분을 다시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의외로 또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쉬는 게 아니라 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고 그런 식으로. 그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 그림도 딴 부분 하다가 다시 돌아가면 돼요. 정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정면이 아니잖아요. 약간 45도 각도에서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젖혀갖고 여기 보면은 살이 접히거든요. 목쪽 뒤쪽에 요거 요런 표현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목 쪽에 보니까 빛이 이쪽 방향으로 와서 여기가 제일 밝은 것 같아요. 목 쪽에서는. 그리고 뭐 머리카락에 가려지긴 했지만 이쪽 또 빛이 들어오고 있죠. 어깨에 목덜미를 타고 와서 승모근 이쪽이 어깨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팔 대충 얼추 이제 좀 자리가 다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머리카락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몸의 일부라고,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표현 안 해주는 것보다는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이게 대비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림이, 그림이. 그림이 확 살아나, 진짜. 대비를 해주면. 그리고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뭐 머리카락 같은 부분은 뭐 똑같이 안 해줘도 돼요. 자기 스타일로 해줘도 돼요. 그렇죠. 이제 비슷해져 가는 것 같죠? 네, 좋아요. 역시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림은 그려지는 거예요. 투자하세요, 여러분도. 빨리 그림 그려요. 빨리. 뭔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너무 짜증나요. 분명히 눈썹? 눈썹? 눈썹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볼게요.
크기를 좀 더 키워서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대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잠시만요. 아, 이 턱이 너무 많이 안 되네요. 너무 저는 턱이 샤프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얘를 좀 더 둥그스럽게 해볼게요. 선택 Shift F6 누르고 패드 값 준 다음에 Ctrl Shift C, Ctrl Shift V, Ctrl 그 다음에 T를 누르면 이게 나오죠.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채꼴 뭐야? 여기 있거든요. 요거 딱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체크 바둑판 모양 같은 게 떠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컨트롤 T 다시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짜잔. 어때요? 좀 더 턱이 부드러워졌죠. 보면은 지금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샤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곡선이 좀 더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어느덧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세 번째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번째도 곧 올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